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이 오셨는데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는데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전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박동소리가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는, 참으로 못난 우리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전해져서 어미의 생명이 탯줄을 통해 아기에게 전해지듯이 우리를 위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귀한 사랑, 귀한 축복이 우리의 인생 속에 온전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오늘 이 아침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모셔드리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그야말로 성탄의 계절이 점점 더 무르익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우리의 마음이 더 기쁨으로 넘쳐야 하는데 자꾸만 더 불안해지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탄절의 풍성한 은혜가 이제는 이 세상에서 들리는 그 음악 소리와 함께 모든 사람에게 참으로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어제도 마켓 앞에서 서 있으면서 지나가는 분들의 얼굴을 그들의 모습을 보면 성탄절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오히려 그들의 얼굴에는 더 많은 슬픔이 있어요. 더 많은 아픔이 있어요. 더 깊은 외로움이 있는 것을 느낍니다. 물론 바리바리 아주 선물을 사가지고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 성탄 패션을 해 입고서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성탄절이 더 외로워집니다. 아마 주님의 마음도 그러시겠다 싶어요. 사람들은 성탄절이 되었다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이 성탄절에 가장 슬픈 분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 아니시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작 주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참으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기 위해 우리의 삶 속에 눈물을 거두고 우리에게 영원한 참 기쁨과 찬송을 주기 위해 오셨는데 정작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그 찬송을 가슴 속에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심령들은 얼마나 될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말이죠. 아침 식사를 못 하셔가지고서 배가 고프셔서요. 뭐 구경 가신 것이 아니라 너무 아침에 시장 하셔가지고 저기 보이는 아주 큼지막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내가 먹을 무화과가 하나 있나 싶어서 찾아보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큰 무화과 나무가 잎은 그렇게 무성해가지고 가지가지마다 열매가 있을 것 같은 그 나무에 예수님이 한 끼 아침 식사를 할 만한 열매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셨는지 그 자리에서 어지간하면 그러지 않으실 뿐이잖아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아마도 여러분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이런 찬송 성탄의 노래 소리가 퍼져 있을 때 아마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실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
본인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을 그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있는 분을 주님이 보시려는가. 기껏 봤는데 보니까 본인이 아니라 인형으로 만든 아기 예수. 그저 진열장에 놓여 있는 그 인형으로 만든 아기 예수를 붙잡고 내가 성탄절을 지키고 있다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시고, 이 시대를 향해서 무화과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저주가 지금 이 시대에 성탄절을 즐기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는 않겠는가 하는 생각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탄 분위기도 너무 참 좋지만은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정말 주님이 우리 속에 계셔야 하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를,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고 또 무슨 일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오늘 이 아침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이사야 선지자는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름만 평강의 왕이 아닙니다. 이름만 아기 예수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이름만 성탄입니다 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주님은 실로 평강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기 원해서 본인이 아기 예수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기가 너무너무 이쁘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 가장 약한 것이 아기 인간입니다. 다른 짐승들은 태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막 뛰어댕깁니다. 태어나자마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기는요, 태어나자마자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아기는 없습니다. 가장 연약한 존재가 바로 아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시는 순간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세상에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땅에 오셔서 내가 무슨 일을 할,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에게 그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 나오게 되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게 하기 위함이라.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전파하고, 또한 슬픈 자를 위로하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게 하고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하신, 하염없이 인간의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아픔, 누구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 깊은 마음속에 맺혀있는 이 한을 우리 주님이 다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기 원해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성탄절을 축하하면서도 정말 내게 이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정말 절실히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을까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찬양을 하지만, 정말로 나를 위해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심장의 박동 소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들려오고 느껴지고, 그 사랑의 감격 속에 우리가 찬양하는 분이 누가 있나요? 저 자신도 찬양을 하면서도 주님, 제 마음이 마치 목석 같습니다. 입은 벌려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놀라운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 속에 이게 들어오질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허락하시고 이미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 이 모든 축복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심장 속에 들어가셔서 살아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왔는데, 주님은 분명히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 내 심령 속에 있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찾으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열어보니까 그 사랑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다 그냥 인형, 그 플라스틱으로 만든 아기 예수를 붙잡고 있다는 거죠. 그보다도 우리 주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줬고,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었고, 그 말 구유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모든 삶을 다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는데,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이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바로 그 사람이 참 성도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 사람, 예수님이 내 속에서 그 예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성탄절이 그야말로 예수님에게는 슬픔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이지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주님 오신 바로 이 성탄을 그렇게 감사하고 축하하고 찬양을 하고 이 지역의 목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 특별 찬양을 하십시다, 연합 예배를 하십시다 그렇게 하는데, 정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이 일을 너희도 가서 이같이 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은 왜 다 잊어버리고 있냐는 거죠. 그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이 모든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 정말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살아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순종한다는 것은 주님, 내가 주님의 일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는 증거가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
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실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언제나 여러분 어둠의 세력들이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우리를 삼키려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네가 내게로 오라고 내 말을 순종하고 내가 부어주는 이 은혜와 축복과 평강을 받으라고 하시는데 이 세상 약한 원수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악한 세력 성경에서 말하는 붉은 용이라 계시록에서 그런 말 합니다만 그런 세력이 누구일까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마귀의 세력은요 공산주의입니다. 왜요?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니까요. 공산주의, 이 사회주의의 첫 번째 모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영혼이라는 거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고깃덩어리일 뿐이다. 이것이 그 공산주의의 마르크스 유물론입니다. 하나님은 없다는 거 여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연히 어떤 유튜브 강의를 듣는데 참 이 강사가 말이죠. 어떻게 알았는지 희한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건 좀 같이 좀 들려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리 권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과학적 사회주의를 이제 창시한 사람이잖아요. 그 공산주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폐하고 영혼이 그쵸? 말라 죽고 얼마나 박해를 받고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짐승 같은 그 교리, 그들의 사상이잖아요. 그 마르크스가 영국에 있었어요, 원래. 런던에 있었어요. 러시아에 있지 않았습니다, 소련에. 근데 이 영국에서 얘네가 힘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 가난한 사람이 많아야 돼요. 막 핍박받고 고통받고 가난한 그런 사람이 많아야 해가지고 우리 세상을 바꿔보자라고 해야 되는데 19세기에 영국에서 윌리엄스가 일어나고 그랬어요. 구세군. 가난한 사람 엄청 도와준 거예요. 기부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영혼들 구원하고 고아원 사역을 하고 그런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버리니까 얘네들이 힘을 못 써요. 힘을 못 써. 여기는 있을 곳이 아니구나. 떠나는 거죠. 러시아가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회가 있었습니다. 정교회가.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임신한 여성이 하루 종일 공장에서 일을 해도 빵 하나를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여자가 빵을 훔쳐 먹다가 죽음 맞아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폭동이 발전하고 그게 러시아 그 공산혁명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톨스토이의 책을 보면은요, 그 당시에 땅의 지주들이 이 얼마나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했는가, 톨스토이가 굉장히 화를 내요. 그래서 나는 그러지 않겠다 하면서 나옵니다. 왜 공산주의 혁명이 러시아에서 성공을 했을까요? 윌리엄스가 없어서 그래요. 주님의 몸된 교회인 러시아 정교회가 경제 공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가는 길이 완전히 척척산중이 되어버렸습니다. 가기가 너무 어려운 길이 되어버린 거죠. 말도 안 되는 짐승의 사상이 그 나라를 휩쓸어버렸습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어떠신 것 같으세요? 자, 그런 사람들이 그래요. 뭐 다 얘기를 들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분이 하는 말을 여러분 잘 캐치를 하셔야 합니다. 이 공산주의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과 캄보디아와 수많은 나라에 죽은 사람들만 해도 무참하게 죽음을 당한 사람만 해도 수천만 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난 그야말로 인생들을 멸망으로 속임수로 우리가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바로 이 마르크스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국 런던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왜 발을 붙이지 못했습니까? 그곳에 윌리엄 부스가 나타났어. 구세군이 생겨나서 사람들의 사랑을 모아서, 정성을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막 도와주고 일으키니까, 그곳에서 가난한 사람을 불러서 우리가 세상을 뒤집자, 새 세상을 만들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저 윌리엄 부스가 없는 러시아로 가서 공산혁명이 거기에서 시작되었고, 그 러시아 땅에서 1,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혁명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운명입니까? 마지막으로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이 나라가 반이 잘라져가지고 세상에 한쪽은 정말로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큰 은혜를 받은 나라가 되었고, 한쪽은 정말 지옥 같은 세상, 아직도 여전히 거기에 붙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부어준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성탄절에 주님을 기억해야 되는 이때에 사람들의 마음에서, 이 교회 속에서, 성도들의 심령에서 까마득 잊어버리고 있어요. 자선냄비 이미 사람들에게 부림을 받았어요. 악한 원수가, 마귀가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뭐가 뭔지도 알지 못한 채 참으로 예수님의 생명은 갖지 못하고 껍데기 종교의 옷만 입고서 그야말로 열매 하나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앞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는 가장 먼저 교회에서 시작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 구세군은 가장 오래된 구닥다리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구세군은 가장 젊은 교회입니다. 가장 근래에 나타난 새로운 교회,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주님이 보여주신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군복을 차려입고 나타나가지고서 이러고 있는데, 이 시대가 너무 악한 시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구세군의 대장님이신 윌리엄 부스, 그분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음성을 담은 설교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은데, 벌써 그것이 뭐 오래된 거니까 잡음이 너무 심해서요. 이제 그거를 이렇게 나레이터가 한 설교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 구세군 대장님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자선냄비가 세상에 있어도 사람들은 모를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십자가에 매달렸었는데도 우리가 알지 못한 것처럼 이 자선냄비가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 어제도요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자선냄비를 내놓는 것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는 하는 그 기회를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참, 이 자선냄비를 섬기는 사람은요, 보통 권위를 가진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것을 나는 기뻐합니다. 구세군 신자들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땅에 천국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즐겁게 섬겨라. 이것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모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즐거워하며 사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모든 기쁨들 가운데 잊지 마세요. 죄를 지으면서 기쁨을 느끼고자 한다면, 방탕한 가운데서 행복을 찾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불행하게 된 사람들을 방문해 보셨나요? 제가 한두 가정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한 가정이 있습니다. 모두 6명의 식구가 한 방에서 삽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자고 아프고 그리고 죽습니다. 좁디좁은 한 방에서 여섯 식구가 그렇게 가난하고 불행하게 삽니다. 술주정뱅이가 사는 오두막집을 가보십시오. 집안에 가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집안 식기를 다 팔아서 술을 사 마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는 해골 같고 자녀들은 누더기를 입고 있어요. 그 술 중독자 아버지는 자녀들을 괴롭힙니다. 평소에 자녀에 대해 무관심하며 괴롭히기만 하는 아버지입니다. 또한 직업 없이 이리저리 떠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직업을 찾아보려 애쓰지만 얻지 못합니다. 저쪽에 사는 사람들은 비참한 범죄자들입니다. 어릴 적부터 범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항상 감옥을 들락날락합니다. 또한 부끄러움의 딸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병들었고 삶이 망가지고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들은 어둠의 경사지를 내려가며 남들보다 일찍 무덤으로 떠납니다. 비참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수구 도랑에서 놀이터처럼 놀면서 싸웁니다. 그리고 쫄쫄 굶은 채로 학교에 갑니다. 그 아이들은 자라면서 그들의 부모들의 자리를 대신 채웁니다. 자기들이 잘못 살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그들을 돕는데 변명이 되지 못합니다. 선행은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선행은 아무나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에 익사하는 사람들 끌어내기 직전에 그 사람이 자기 월세를 제대로 내는 사람인지 아니면 빚쟁이인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불붙는 건물에서 사람을 구조하기 전에도 그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누군지 따지지 말고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여러분은 찬송을 부르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짧은 조언을 해 주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닙니다. 1만 번 그렇게 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긍휼을 행해야 합니다. 그들을 먹여야 합니다. 그들을 재활시켜야 합니다. 그들을 고용해야 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실패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변치 않고 낙심치 않고 계속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가장 실제적으로, 가장 경제적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자세로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사역과 구호사역에 서두릅시다. 우리 자신의 평화를 위하여 가난하고 불쌍한 그들을, 무고한 어린이들을 도웁시다. 그들을 도우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도구가 되어 도웁시다. 말이 아니라 여러분은 반드시 물질로 도와야 합니다. 선물이나 물품 같은 것이 더없이 좋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모금을 시작함으로써 도울 것입니까? 아멘. 자선낭비는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실패할 겁니다. 버림받을 겁니다. 조롱할 것입니다.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 소용없는 우리의 손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나 자신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라 할지라도, 내가 조그만한 부스러기라도 나눌 것이 있다면, 그 마음, 그 사랑을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일이오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신 우리 주님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윌리엄 부스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남긴 또 하나의 유언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와 같이 슬픔으로 인해 우는 여성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는 한 나는 싸울 것입니다. 지금처럼 굶주려 고통받는 아이들이 여전히 있는 한 나는 싸우겠습니다. 감옥에 날마다 들락거리는 그 남정네들이 있는 한 나는 싸울 것입니다. 주종뱅이가 그대로 있고 그리에 가엾은 소녀가 방황하고 있으며,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빛 없이 암담한 영혼이 그대로 남아있는 한 나는 싸울 것입니다. 내 생명이 남아있는 한 끝까지 나는 이들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저는 이 성탄절에 가장 소중히 기억하고 다짐하고 결단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셔서 이제는 주님을 대신하여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셨던 그 일을 우리도 행할 수 있도록, 부족하고 연약해서 날마다 실패하는 것뿐일지라도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정신을 가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같이 못나고 부족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당신의 손에 잡힌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